경우를 고려하는 서울에서에 대한 부당한 조치 다시는 이승하면 안 된다. 대정삭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사과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에서의 기정삭제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입니다. 함께하는 진보 유튜버들과 시민조직의 연대가 공고합니다. 국회 뭉쳐서 힘차게 세상을 바꿔 나갈 겁니다. 김민영 목사님 있으신 겁니다. 네, 성령. 서울 코리아는 서울에서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 대안으로 활동한 서울에서의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구글 코리아는 최근 일단 계정 복구는 했으나 그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박과 질문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설명을 한 바가 없다. 서울에서의 유튜브 계정 삭제는 유튜브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고 구글 코리아 자신의 실리자산 대손을 자초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가 서울에서의 계정 삭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사과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은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 대안 언론으로 활동해온 서울에서의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5월 유튜브 측에 수익장 처리 제한당하고 계정이 삭제되기 2주 전에는 라이브 방송까지 중단되었다. 6월 20일에는 결국 계정이 강제 삭제되었다. 이후 서울의 소리가 가짜뉴스를 고발하기 위해 만든 가짜뉴스 고발 양화회사 채널마저도 삭제되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지난 5월에 서울의 소리에 취해진 수익장 처리 제한 이유가 3년 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망언을 일삼았던 유석춘에 대한 고려품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3년이 지난 문제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더군다나 그 영상은 이미 1년 전에 삭제된 영상이었다. 이런 기준이라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혐오 조장 영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모든 유튜브 채널에게도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글 코리아 측은 서울의 소리 계정 삭제 이후로 저작권 침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의 소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앞 집회 현장 음성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송출하는 시위를 중계했다.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된 1분 23초 분량의 음성은 양산 사저 현장을 촬영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사용된 음성이었고 오마이뉴스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정권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은 이 영상에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가했고 유튜브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10년간 진보 대안 언론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적폐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앞장서 실천한 언론이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취재 공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씨에게 1억 원 고소를 당했다. 권력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건희 씨의 말대로 서울의 소리에 대한 탄압이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 계정 삭제 조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유통은 기성 언론의 국가에 맞선 대안 언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유튜브를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가 한국의 대한언론 생태계를 위해 기여해온 것은 구글 코리아 자신의 실리자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그 실리자산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서울에서의 계정 삭제는 한국사회 대한언론 입에 대가를 물리는 조치와 다름없다. 구글 코리아 이런 조치 때문에 유튜브 운영 수칙을 지키며 운영하는 많은 진보 유튜버의 계정도 느닷없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양희삼 TV 채널도 24일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수익장 출입을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28일 서울의 소리 측의 항의로 유튜브 계정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구글 코리아 측의 당연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계정 삭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구글 코리아 측은 이런 제재가 미국 본사의 조치인지 한국 지사의 독자적인 결정인지도 밝혀야 한다. 만약 구글 코리아가 한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 자의적,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대한 언론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구글 코리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2년 7월 1일 서울의 소리를 응원하는 유튜버 시민사회단체 일동 양희삼TV 촛불전진 새날 우리종TV 안진걸TV 빨간아재 주권방송 사복정이TV 대구의 식소리 김성수TV 백자TV 등 많은 고관리수 뭐 이런 등등에서 수십 개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의 소리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서울의 소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그러한 튼튼한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리나 부정, 독재 이걸 낱낱이 까발려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저희가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